인천광역시의 한쪽에 자리한 이곳. 아니. 송가인. 송가인을 무진장 좋아하는 매니아가 만들어서. 가인이여라.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지. 어머, 향도 너무 좋아. 오,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봤어? 이게 500만 원 정도. 몇천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효과하는 다육식물을 재배하는 농장입니다. 짠짠짠짠짠. 아이고 멋지죠. 끝내주죠. 예쁘죠. 요 아이는 레드벨로 데뷔. 슈퍼오션. 오우. 퓨베센스. 제가 다 만들어서 제 농장에서 만든 아이들 출하합니다. 다육식물을 너무 좋아해서 귀농까지 선택. 매일 수십 개의 동영상을 찍어서 다육식물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올린. 아이고. 돈 벌어서 맨날 물건만 사요. 내가 흑사장 아니에요. 흑사장. 많은 일은 또 당신이 해주니까 내가 이 농장을 운영하지. 해주는 건 아나 봐요. 어머 그래. 잘하네. 똥이 다육이한테 좋으니까. 영향이 많아요? 네. 아. 자. 아유 잘 자라라. 뿌리 빨리 내려라 요 녀석들. 그래야 취직 보내지. 병을 이겨내고 억소리 나는 농부로. 혜란 씨의 인생 2회차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도심 한쪽에 자리한 농지. 시설 채소나 화훼류 등 근교 농업을 하는 이들의 터전인데요. 맞지? 없어. 이곳에서 다육식물 농사를 짓고 있는 혜란 씨. 누군가는 이게 무슨 귀농이냐 할 수도 있지만 5년째 다육식물만 전문으로 재배하는 어엿한 화훼농가입니다. 아니 그런데 무릎까지 꿇고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입니다. 아이고 색감이 끝내줍니다. 메탈 프라임 금입니다. 정말 색감이 멋있죠. 금인데 맞습니다. 수영이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겨진 아이 색상 끝내줍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다육식물 소개 영상을 만드는 혜란 씨. 짧은 영상을 찍고 자막까지 달아서 영상 콘텐츠 플랫폼에 올린다는데요. 쇼츠라서 아우 영어도 많이 배웠어요. SHORTS 뭐 이런 거 제가 다 그냥 한 번에 됐겠어요.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그냥 될 때까지 합니다. 보통 하루 평균 찍는 영상만 10여 개 이상. 처음에는 예쁜 다육식물을 담아두려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홍보와 팔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혜란 씨네 농장을 찾는 이들이 있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혜란 씨랑은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다육식물 구경이 먼저입니다. 이게 많이 컸네. 어머야, 이쁘다. 알록달록한 색이며 모양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데요. 하나도 없어? 다 가져갔어요? 어머 그려? 본인 거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알아봤어. 그럼 내 뱃속으로 났는데 모를까. 어머 세상에. 이만했던 걸 이렇게 사장님이 이렇게 키워놨어. 아이고 세상에 내 새끼 시집 가서 잘 사네 그냥. 저 군생도 저렇게 이쁜 거 봐. 어머 세상에. 시집 간 우리 새끼들이 저렇게 잘 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어메 세상에 제가 옷을 놓고. 얘는 저기 홍등. 블랙 슈퍼볼. 슈퍼볼. 아니 근데 이거는 와, 걔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지. 어머 향도 너무 좋아. 언니 말했잖아요. 이 사라니까. 얘네는 알뿌리인데 알이 굵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도 커고 오, 얘도 너무 예쁘다. 야 이거 멋있다. 야 한나도 신어야 돼. 그래 내가 그랬잖아. 나는 이 가인이를 아니 그러면 적극 추천합니다. 그냥 봐요. 아 얘가 통통하네. 아주 예쁘게 커요. 아주 가인이여라. 가인 가인이. 아니. 가인이요. 송가인은 아니겠지? 송가인.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송가인을 무진장 좋아하는 매니아가 만들어서 이거는 매니아방에서 나온 거예요. 다사모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육이를 너무너무 다 좋아해가지고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다육이 구경도 오고. 700개
700개? 700개까지는 안 돼. 아, 700개 돼요. 그래도 새로운 있어도 또 사고 싶고. 사람들의 마음을 홀딱 뺏어버린 다육식물의 매력. 혜란 씨도 이 매력에 빠져서 취미로 다육식물을 기르다 귀농까지 하게 된 거라는데요. 귀농 5년 차인 지금은 991제곱미터, 그러니까 300평 넓이의 하우스에서 5만여 개의 다육식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쳐갖고 한바탕 구경이 끝나고 나서야 겨우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 차와 간식을 먹으며 그동안의 안부를 전하는데요. 계속 눈썹 뽑는 걸로 하세요. 아니, 미국서 아들 거 몰래 세배하는데 또 어디 갔나 없네. 뛸라고 가져왔어요. 언니 하엽 정리를 잘해줘. 얘들이 통풍이 잘 돼서 좋아. 나는 진짜 하엽이 한 개도 없어 아주 진짜. 그 많은 다육에도 이거 얼른 입고지를 해서 후새를 만들면 되는데. 그런 기술이 어디가 있어 우리가. 아니 갖고 오면 되잖아. 아니 언제 갖고 왔다. 아니 소쿠리다 던져놨다가. 다육식물 팬클럽이 모이는 날이면 혜란 씨의 손은 더욱 바빠진다는데요. 백봉 백사금이로. 보통 오면은 그래도 또 있어도 또 사는 거예요. 다육이는 아니요 없은 없는 거 사는 거. 없는 것도 사고 있는 것도 사고 그래. 나이 잡은 분들은 다육이가 정말 좋아요. 막 진짜 아파서 암에 걸려서 진짜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다육이는 키우면 힐링이 되면서 너무 좋아진다. 정말 우리한테 기쁨을 줘. 다육이가. 밥 가요. 저기 가면 어때요? 짬뽕? 불짬뽕? 밥 먹고 갔으면 좋겠는데. 저기 뭐지? 수록이 언니만 내려주고. 그래 밥 먹고 와 다들. 너는 딱 우리들 역적을 만들려고 그래 가시나요? 제가 알겠어요. 제 차로 모셔다 드릴 테니까 네. 계양역까지 가세요. 그럼 되잖아요. 계양역까지만 가. 네. 내가 동실이 언니 거를 따로 배송해 줄게. 아니야. 그런 사정이 있어. 아니야. 그렇게 무거운데 왜 그렇게 했어? 아니 무거워도 지네들이 지고 이거 안 가요. 사장님도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또 거기서 배달해 준다니까 맨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집으로 바꾸라. 공치사가 아니여 사실이야. 아니 해주구나 말 한마디 안 했으면 오늘 한번 하는 거야. 가세요. 네 가세요. 교통이 편리해 지인들이 자주 올 수 있다는 점. 계양구에서 농사를 짓는 장점입니다. 지인들을 배웅해주고 서둘러 찾아온 곳은 전자기기 전문 매장인데요. 여긴 왜 온 걸까요? 아유 좋아요. 끝내줘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머 세상에 카메라요. 좋아요. 그리고 색상은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아, 근데 이거 하나만 더 해주실래요? 이거 밖으로 꺼내주시고 잠시만요. 이 배열로 해줄래요? 왜냐면 이게 너무 익숙해서 할머니가 이걸 다시 하기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앨범. 오케이. 앨범. 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를 구입, 서둘러 하우스로 돌아왔는데요. 어머, 어떤 애기를 찍어줄까? 아이고 세상에, 내 눈에 띄는 아이가 어떤 애기가 있을까요? 짠짠짠짠짠. 아이고 멋지죠? 끝내주죠? 예쁘죠? 요 아이는 레드벨로 유통을 하는데요. 요 아이는 더스티 로즈로 얘는 홍등이고 얘는 청사초롱 개비 아르케인 슈퍼오션 연지곤지 방울복랑금 어우 퓨베센스 제가 다 만들어서 제 농장에서 만든 아이들 출하합니다. 아이고 진짜
사실 휴대전화를 바꾼 것도 영상을 좀 더 예쁘게 찍기 위해서입니다. 하루 종일 밥 먹고 화장실 가는 만큼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걸 끊임없이 하고 맞아요. 숨 쉬듯이 합니다. 제가 즐겨요. 그러니까 이쁜 아이를 이런 거죠. 아이가 탄생하면 사진 찍어서 막 자랑해요. 그러듯이 제 아이가 이렇게 출하를 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달기 농장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조금 더 이쁘게 이렇게. 예. 크리스피 뷰티라고 하는데 매장에서 15만 원 정도 팔아요. 제가 본연의 얼굴을 만들어 갈. 근데 그거는 구독자님이 이걸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3만 원짜리 만 원으로 팔아요. 이게 얼마 되는데? 15만 원. 이건 내가 사 줄게. 네, 흙이 다른데. 이게 얼마야? 만 원이야. 20만 원만 주면 돼. 20만 원만 주면 돼요. 아, 이제 갈까? 미안해서 밑에 잡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엔 또 오세요. 어우,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가 얘를 자르지 않겠다. 그러면 좀 반듯한 아이를 가져가고 얘를 잘라서 이렇게 키워보겠다. 그러면 리주갈이 빵빵도 괜찮아요. 매일 다육식물 관련 영상을 열심히 만드는 혜란 씨. 덕분에 찾아오는 이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단순히 팔기 위해서가 아닌 다육식물의 매력을 알리겠다는 진심이 매출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23만 원. 네, 가셔요. 네. 수고하세요. 한 차례 손님이 다녀가고 난 후 조용해진 시간. 잠시 쉬나 싶었는데 또다시 다육식물 앞에 앉은 혜란 씨. 뭘 하는 걸까요? 이 아이가 종자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로 몇 개까지 빼는지. 자, 하나가 떨어졌죠. 이 아이가 하나예요. 하나? 이게 사실은 다 갈라져요, 이렇게. 얼굴이 다 등대고 있어요. 자. 시간이 지나서 아가들이 다 이렇게 얼굴 하나가 만들어지면 제가 다 잘라서 종자를 만들어서 키웁니다. 이렇게 여러 개로 종자를 나눈 다음 먼저 한 달 이상 말려줍니다. 그런 다음 흙으로 옮겨서 심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물을 주며 키우는데요. 판매를 하려면 1년 정도는 키워야 한다네요. 자르기 나름이긴 한데 하나 자르면 제법 많이 나오죠. 다육이 농사 이렇게 해요. 늘리는 게 개체수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도레미 색깔도 다르죠. 이게 같은 아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굳힌다는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육이는 이렇게 다글다글 굳혀야 본연의 색상이 나오기도 하고 본연의 자태를 뽐내기도 하고 비로소 이제 우리가 작품처럼 만들어진 거죠. 작은 종자 하나가 아름답게 성장하기까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요. 그 노력만큼 값어치도 10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네요. 1,000원이나 10,000원 단위부터 시작해 종자가 귀하거나 예쁘게 키워내기 어려운 건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재테크용으로 키우는 이들도 많다네요. 이런 게 재밌어서 제가 다육이 농사를 지어요. 그야말로 자식 키우듯이 정성으로 돌봅니다. 뿌리 빨리 내려요. 뿌리만 내리면 저렇게 잘 커요. 아유, 잘 자라라. 뿌리 빨리 내려라, 요 녀석들. 그래야 시집 보내지. 아유, 시집 보냅니다. 어머, 오셨어요? 연봉 왔어? 아유, 애썼어요? 비 맞았어요? 비 안 맞았어요? 별로 안 맞았어요. 아, 안 맞았다고요? 다행입니다요. 저희 애기 아빠가 예, 어머 세상에 영웅이 같이 아빠 왔다고 난리예요 또. 같이 영화 같이. 영웅이는 혜란 씨네 반려견인데요. 남편은 온종일 정신 없었을 아내 대신 반려견의 밥과 물부터 챙깁니다. 오늘 저거. 아이고. 아이 물건을 쌀 때도 없는데 이렇게.
영상 찍을 게 없어요. 돈 벌어서 맨날 물건만 사요, 물건. 어? 그래서 쫓겨날 거예요? 어? 쫓아낼 거냐고. 내가 나가야지. 어머! 그래요? 가지 마.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 아이고 세상에. 또다시 영상을 찍는데 정신이 팔린 혜란 씨. 그런 모습이 익숙한 듯 남편도 알아서 농장 일을 거둡니다. 춥다고 지금 주문이 조금 덜하니까 덕분에 당신도 고생 조금 덜하네. 마찬가지요. 똑같아? 한 끗 차이요? 그래요. 사는 게 고생인데. 삶 자체가 고생이야? 사는 게 고생이지 뭐. 어머 세상에, 그령. 자. 숟가락을 놔야 고생을 안 어머? 하지. 혜란 씨 남편은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요. 퇴근 후 농장 일도 돕고 있습니다. 특히 힘쓰는 일은 모두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혜란 씨가 농사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도 내조를 하는 남편 덕분. 다육식물을 키우는 테이블도 혜란 씨 남편이 직접 제작한 거래요. 허리를 구부리는 불편함이 없도록 혜란 씨 키에 딱 맞춘 테이블입니다. 겨울이라서 흙 만들기 어렵죠. 네, 오늘도 흙이 떨어져서 흙 한번 돌리고 가야 되겠네. 흙은 여자들이 하기가 힘들어요. 이 근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20kg 되는 흙도 있고 힘드니까 내가 흙사장 아니에요, 흙사장. 많은 일은 또 당신이 해주니까 내가 이 농장을 운영하지. 해주는 건 안 하봐요. 그거 말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말로만 고마워요. 어머 그럼 말이라도. 내가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나도 몰라? 마누라한테는 자세히 안 가르쳐줘요. 무려 12가지 재료가 들어간 다육식물 전용 흙인데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살균과 살충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흙을 개발한 겁니다. 비율 정확히 맞아요? 다 들어갔어요. 들어갈 거. 황금 비율. 네, 네. 돌릴게요. 이렇게 해서 한 1분만 돌리면 기계에서 싹 이렇게 잘 섞어져요. 네, 네. 기계 없을 때는 김장하는 그 비닐로 김장 비닐 깔고 비볐었잖아. 손으로 비볐었는데 자, 이 정도면 다 섞였네요. 그때는 저 물량도 적었지만 세상에, 지금은 이거 근데 기계 돌려도 우리 사실 힘든지 모르고 했어요. 예, 이거 한 번 돌리면 한 12포씩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는 한 배야 소작업으로 전부 막 이렇게 해서 포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딸이 그 영상을 딱 보고 엄마 기계 이런 기계 있대요. 그리고 이거 선물 받았잖아. 네, 기계 사준 거예요. 세상에 나 눈물 나게 고맙다. 아이고 이제 흙은 재료 구입부터 제조 그리고 포장까지 모두 남편 희성 씨가 맡아 합니다. 아유 애썼어요. 세상에 오늘도 많네요. 준비를 해놔야 이제 포장도 하고 주문 들어온 거 배송시키려고. 아이고 고마워 역사장님. 아유 꼼꼼하게 그냥. 아유 오늘 웬일이야. 토요일 같네. 토요일 날도 이렇게 일찍은 잘 안 끝나는데. 겨울철 하우스 내부 온도는 영상 7도에 맞추는데요. 한파 예보까지 있어서 하우스 내부 온도 유지에 신경을 씁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요. 불 단속, 그다음에 전기 제품 단속, 그리고 이제 겨울이니까 월동 준비. 그래서 다육이 다 이불 덮어놓고 가요. 그냥 두고 오면 될 걸 내가 다 치우는데 저 제가 말 안 해도 다 해주니까 꼼꼼하게 저 자리까지 딱 주차까지 하고 오네. 늘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죠 고맙죠. 이제 하루 일과도 끝이 났습니다. 혜란 씨의 집은 농장에서 차로 8분.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농장 가까이에 살고 싶어서 1년 전에 이사를 온 겁니다. 집에 와서도 여전히 바쁜 혜란 씨. 사실 농장에서만 나왔지 일이 끝난 건 아니랍니다. 저렇게 멀어 계속 주방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주문도 심야에 많이 오기도 하고 농장에서 보내주신 사진도 제가 보고 필요한 게 있는지 신상품이 있는지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 저녁 준비에 나선 희성 씨. 오늘 메뉴는 아내가 먹고 싶다고 했던 코다리 찜입니다. 요리학원 강사도 했었어요. 강사도 해갖고 웬만한 거 다 해요.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제과, 제빵. 옛날에 집사람이랑 같이 요리학원 했었어요. 한 10년 정도 했었나요? 귀농 전 요리 연구가로 활동했던 아내와 함께 학원을 꾸렸는데요. 학생 수가 줄어 결국 폐업했지만 요리 솜씨야 어디 가나요? 지금은 아내를 위해 요리하고 있습니다. 대충 한 맞아요. 냄새 끝내줘요. 냄새 끝내줘요. 오늘 빨래가 왜 이렇게 많아? 저희는 건조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돌리면 내일 아침에 이거 다 입고 나가요. 세탁 끼어내 내 거는 빨래 별로 없는데. 주시고요. 한날은 저한테 저거 조작하는 걸 가르쳐줬는데 사실 관심 없고 잊어버리고 세탁은 몰라요. 아, 그리고 알려고도 안 하잖아요. 결혼 38년 동안 빨래부터 청소, 요리까지 도맡아 온 남편. 집안일이 서툰 아내를 위해서 대신해 온 건데요. 집안뿐 아니라 농사일까지. 아내를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희성 씨. 주변에서 내조 왕이라고 불린다네요. 할 생각을 안 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그냥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이야, 한눈에도 먹음직스러운 코다리찜이 완성됐습니다. 자, 지난번 저기 뭐지? 양미리. 그, 양미리도 맛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야 이게. 원래 평소 해주던 대로 해줘봐요. 평소 어떻게? 너 다 발라줬어. 아이고, 참 욕해요 사람들이. 그래도 딸이 시집 가니까 딸 건 안 해도 되잖아요? 내 것만 해도 되잖아요? 이게 산지에서 오니까 확실히 시장에서 산 거보다 싱싱한 거 같아. 싱싱해. 역시 당신이 해주니까 맛있어. 코다리가 맛있네 그래요. 젊은 시절 요리 연구가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했던 혜란 씨. 방송에 출연할 정도로 이름을 날렸는데요. 49이라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대장암 3기 선고. 대장을 30cm나 드러냈지만 가족의 응원과 도움으로 발병 5년여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집에서만 지내며 건강 회복에 신경을 썼던 혜란 씨의 유일한 취미는 다육식물 키우는 거였다네요. 시간과 정성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는 다육식물에 흠뻑 빠진 혜란 씨. 제대로 해보고 싶은 욕심에 5년 전 땅을 구입,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혜란 씨의 노력과 정성, 남편의 전폭적인 내조 덕분에 억대 매출 달성. 취미로 즐겁게 시작한 농사 덕분에 건강도 찾고 억소리 내는 농부가 됐습니다.